검증단을 위해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주인. 덜 익은 밀을 지푸레 구워 껍질을 벗겨냅니다. 뜨거우실 텐데. 이게 비싸니까. 아, 이거 먹어요? 예, 이제 먹어요. 어, 너무 맛있겠습니다. 이겼어요. 쫀딱쫀딱 굉장히 맛있었거든요. 너무 이게 옛날에 은행 같아요, 은행. 저희들 어릴 때 밀사리 파는 거거든요. 먹거리가 없으니까. 너무 맛있어요. 이거 딱딱거리고. 어떤 맛이에요? 그니까 은행 같은 거 있잖아요. 은행 같은 질감. 은행 쫄깃쫄깃한 거. 쫄깃한 거. 은행 닮아가지고. 네, 그런 느낌인가 봐요. 예. 그래서 다 익은 것보다는. 아, 손 안 뜨거워요? 안 뜨거워요. 어휴, 손이 또 새까매지셨다. 원래 이래가지고 입도, 입가도 시커멓고 그래요. 아~ 감사합니다. 직접 재배하는 밀밭까지 확인한 검증단. 과연 이 식당은 착한 식당이 될 수 있을까요?